대전한국철도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호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신재욱, 박준희, 김민균, 천지현, 박유환, 고유성, 이래준, 이동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끌고 있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김성주, 강신명, 김혜식, 조재철, 이민수, 호도우프, 한규진, 이석규, 모따, 줄리아노가 출전합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이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욱, 김선우가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크로스 날카로워요. 박스 안쪽! 잡아내고 있는 박준혁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박준혁 선수가 살짝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이래준 선수와 겹치면서 이 발 쪽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박준혁 선수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김혜식, 김혜식의 돌파 빠릅니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포설합니다! 못다의 헤더! 모타 선수가 박수를 보냅니다. 김혜식 선수가 이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거든요. 모타에게 정확하게 배달을 했습니다만 골대 살짝 벗어납니다. 최근에 정말 날씨가 굉장히 또 쌀쌀해지면서 일단 이 장면을 먼저 보시죠. 옆구멍입니다. 이번에 줄리아노 선수의 왼발인데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재철이 떨궈준 공, 지체하지 않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던 줄리아노 선수였습니다. 고유성 가운데로 띄웠습니다. 슈팅! 퍼져납니다! 약속된 플레이! 박유환 선수의 슈팅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의도가 된 세트 플레이였는데 박유환 선수도 정확하게 한번 슈팅을 차봤습니다. 길게 던질 준비를 하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호도우프, 다시 한번 김혜식, 호도우프에게, 호도우프 이번에도 때립니다. 쳐냅니다. 조금 뒤쪽에서 이민수 선수가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팀의 27라운드 경기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민수 선수는 전방으로 투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원 속주심이 그대로 경기 전반전을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조금은 먼 위치에서 프리킥 보내줍니다. 줄리아노, 줄리아노 원리에서 때립니다. 잡아냈습니다. 저 위치는 지난 파주와의 경기 호도우프 선수가 때렸던 왼발 위치랑 조금 비슷한데요. 이번엔 줄리아노 선수가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박유환 멀리서 슈팅! 이번에도 멀리서 한번 때려봤던 박유환 선수입니다. 준비합니다. 고유성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슈팅! 퍼설합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는데요. 고유성 선수의 찍어차는 헤더, 프리 코너킥.
이후 머리를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재차 슈팅을 가져갔던 김윤재 선수의 슈팅이 내줍니다. 조재철 슈팅! 파살합니다! 강력한 오른발 슈팅에 조재철! 하지만 골대를 벗어납니다. 윤용호가 밀어주고 조재철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아 코스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살짝 벗어났어. 온오프. 밀어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쫓아갑니다. 전석훈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정성호 골키퍼 좋은 판단을 보여줍니다. 자, 이 공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속도 경쟁이 한 차례 됐었는데요. 아크 정면 윤용호 슈팅! 벗어납니다. 못다의 슈팅. 아크 정면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못다. 발을 맞추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저 김혜식 붙여줍니다. 이번에도 걷어냈습니다. 윤용호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윤용호 슈팅! 벗어납니다. 좁은 공간에서 기지를 발휘했던 윤용호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데요. 윤용호 가운데로 호도오프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강신명 크로스 굴절 박스 안쪽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들어갑니다. 못다의 득점이 인성됩니다. 하지만 못다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강신명 선수의 크로스가 굴절이 됐고 여기에서 1차적인 헤더 그리고 이 상황 아 이민수 선수의 반칙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보내줍니다. 김진성 그대로 멀리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김진성의 슈팅 잡자마자 슈팅을 가져갔고요. 전석훈 가운데로 접어두고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 날카로운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공간이 나오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때려냈던 김현중 빈 공간을 활용했지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돌파합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슈팅을 가져갔던 윤용호 추가시간 2분간 지옥에 비어있습니다. 전지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스윙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방찬준 선수입니다. 주가시간 2분은 모두 다 흘러갔고요.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7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경기 최종스코어 0-0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